Circus TV. 그리던 그곳 난 여기 있어 저 푸른 바다 위로 널 닮은 하늘 I'm in London Oh I'm in London hey, yeah, hey. 드넓은 공원 안에 널 닮은 향기 가는 모든 곳마다 난 네가 보여 I'm in London hey, I'm in London 뭔 얘기하지? 나 어젯밤부터 멘붕 왔어 저 지금 CMA 시상식이 열리는 인천 남동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기도리를 받은 교계 안녕하세요. 이명씨 팬튜브인 앵커리의 똑TV를 운영하고 있는 이현경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뭔가를 공개해주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던 팬들의 마음을 아는지 이명웅 씨의 공식 SNS 채널에 한 장의 이미지가 떴습니다. TMA 더 팩트 뮤직 어워드 시상식이 오늘 남동체육관에서 열리는데 여기에 이명웅 씨가 수상도 하러 오고요. 오늘 시상식 무대가 있어서 시상식 관람하러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 라이브 방송도 하러 남동체육관까지 왔습니다. 저희 앵커리 톡TV 컨텐츠로는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하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할 거고요. 또 못 오시는 분들이 여기 현장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니까 현장을 전해드릴 거고 오늘 가장 큰 관건은 뭐냐면 이명웅 씨가 몇 관왕을 하는 그래서 오늘 시상식이 끝나고 나면 몇 관왕을 했고 또 이명웅 씨가 수상 소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적어주는 거 읽는 게 아니라 팬들한테 전화하는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같이 시상식 끝나고 나면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하는 라이브 방송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네. 스탠딩 대기 장소를 4시 오픈한대요. 그러니까 스탠딩을 보시는 분들은 코앞에서 이명웅 씨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제이님 명웅 씨 때문에 많이 오셨네요. 하늘색 정말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영웅 시대 분들 많이 오셨냐고 물어보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손주. 아유, 반갑습니다. 영웅 시대 분들 많이 오셨냐고. 엄청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어제 두월다이. 어때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정말. 너무 좋아. 울지는 마시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시대 위드 히어로 광장 양측이라고 합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 티켓 당첨됐어요. 우리 민영웅님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같은 방에 있는 식구들 한 12명 정도 같이 왔어요. 그럼 이따가 이제 곧 들어가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지금 심정이? 너무너무 떨리죠. 그리고 어제 6시에 신곡 발표했잖아요. 나이. 그거 혹시 불러줄지 몰라서 우리 계속 차에서 올라오면서 막 부르면서 가사 익혀가면서 올라왔거든요. 그 노래 나왔으면 너무 좋겠고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건강이거든요. 네, 건강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건강한 모습 보고 싶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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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나는 한국에서 왔어요. 아, 잘생겼어. 잘생겼다. 네. 임영웅 진짜 멋있어요. 잘생겨서 노래 너무 좋아요. 그리고 동네 너무 똑같이 너무 행복해요. 스페인에서 혼자예요. 여기도 친구들한테 나 임영웅 좋아요. 임영웅 아줌마만 좋아요. 아닌 것 같아요. 나 아줌마 아닌가. 나 아줌마 나 임영웅도 좋아요. 그래서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임영웅 잘생겼다. 임영웅 콘서트 티켓 없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이거 만했어요. 아이돌. 세계 최고 임영웅 영원하라. 나의 우주 임영웅 찬란하라. 임영웅 씨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어떤 점이? 얼굴? 얼굴 좋아요.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닙니까? 얼굴 좋아요. 몸매 담당. 몸매 담당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못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를 하시면 어떨까요? 임영웅 씨한테 사랑해! 이게 뭐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날 출근길에 갑자기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륵. 저도 그 이유를 설명을 못하겠어요. 지금 무언가에 가슴이 떨리거나 그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버스에서.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그때부터 계속 듣기 시작했어요, 임영웅 씨 노래만. 그리고 이제 이후에 콘서트가 있어서 현장을 그냥 창원 콘서트 빼고 다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옥며든다고 해서 임영웅 씨를 조금씩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도 임영웅 씨 관련 콘텐츠만 하게 됐죠. 그래서 입덕 아닌 입덕을 해서 네, 초보 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영웅시대 팬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을 때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어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매일 똑같은 일상들이 반복되잖아요. 영웅시대 팬분들은 그 약간 회색으로 변해버린 일상에 임영웅씨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겼거든요. 앵커리의 똑TV가 임영웅씨를 좋아하는 팬튜브이기도 하지만 그분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과 공감하고 있어서 저는 그게 참 보람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임영웅님이 받았으면 좋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지금 두근두근대고 떨리고 어제 두어다이가 음원이 발매됐잖아요. 그거 혹시 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너무 막 그 기대 너무 기대되고 너무 떨리고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콘서트는 몇 번 봤는데 이런 시상식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70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상식에 왔을 때 기분은 마음은 아이돌 같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우리 찐팬인 우리 영웅님께서 나오시니까 우리 모든 영웅시대가 지금 우리 영웅님의 그 시상을 축하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티켓은 없고요. 혹시 원래 목적은 레드카펫이 있으면 레드카펫 보려고 왔는데 레드카펫을 비공개라고 해도 출근길도 보려고 했는데 출근길도 지나간 것 같고 그냥 앉아서 노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영웅시대 보기만 해도 기분은 네, 좋아요. 영웅시대 분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시죠. 유튜버 궤도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마음껏 좋아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스타라고. 마음껏 좋아하고 좋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하면서 앞으로 영웅시대 팬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길에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아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헌행.
청년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3개가 온다. 중장년에 의한,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탄생.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눈에. 유튜브 서커스 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세계,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함께해요. 서커스 TV.